지금 유물강의서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일단 오늘의 시세를 한번 확인해볼게요. 오늘은 8월 1일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오전 8시 44분에 과연 유물강의서는 어느 정도 비쌀지. 으아! 드디어 잠자고 있던 원한 각인서가 원한이라는 치타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번 시세를 한번 볼까요? 원래 원한은 7월 19일만 해도 거의 한 7만원 8만원대였는데 와 어제 피크였네요. 지금 시장에 매물이 없어. 이거 단번에 안 잡힐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근데 시세가 저도 건너서 들었는데 아드레날린은 10만 골드도 싸다라고 했는데 18만 7500 골드. 심지어 지난 주말이었나요? 그때는 누가 확 달려서 49만 골드에도 거래가 됐었었죠 이게. 해금 1, 아 해금 1 큐브에서 그게 나옵니까? 아 그런가요? 난 몰랐는데? 보자. 어? 오늘 당장 털어! 오늘 당장 털어 진짜! 일단 좀 계속 이 가격을 좀 보면 와 근데 너무 비싸다. 전설 강인서 같은 경우에는 책을 두 개만 읽으면 사실상 졸업이잖아요. 책이랑 어빌리티 스톤을 충당해서 하는 느낌인데 지금은 다 읽어야 돼. 이게 결국에는 아 여러분들 몇 개만 읽으면 가성비 좋아요. 가성비 좋다 해도 여러분 RPG 특성상 결국에는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보면. 결국에는 이거를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읽어놨습니다. 진짜 제가 가격이 오르기 전 막차에 거의 타는 느낌이군요. 제가 이걸 얼마 주고 샀냐면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격이 일부가 기억이 안 나지만 보수적으로 제가 가격을 책정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90만 골드를 썼네요 제가. 자 저는 일단은 100만 골드를 쓰지 않은 청년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번 시세 기준으로 얼마일까요? 오늘 시세 기준 그래 옆으로 좀 땡기고 골드 34,000 골드 저는 129만 골드를 벌었습니다. 와 제 디코방에 제가 이미 한번 올려드렸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자 여러분 때는 7월 21일이네요 7월 21일이면 10일 전이거든요. 오늘의 가격을 잘 기억하세요. 다음주 이거 가격대 한번 보여드릴까요? 7월 21일 때 가격입니다. 7월 21일 가격은 각성 18,500골드, 전문의 15,000골드, 만화의 흐름 8,100골드, 중갑 타격 17,000골드, 급서 타격 999골드, 폭전 700, 최마증 약 600골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캡처했죠. 7월 23일 이틀 뒤 제가 한 번 더 가격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형님들. 이제 각성 각인서가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친구가 달리기 시작했고 만화의 흐름도 뭔가 낌새가 수상해요. 중갑 착용이 지금 3600골드로 올라왔죠. 이때는 2670골드인데 이제 1000골드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7월 31일 어제 가격인데 어제 각성 각인서가 64,000골드까지 치솟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 가격대가 64,000이 고점이 또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즌3가 되고 나서 사실상 소프트 리셋이 되었죠. 이제 유물 각인서라는 천장이 열렸는데 이게 서포터 같은 경우에 각성 각인서가 좀 굉장히 코미디긴 해요. 이게 5의 배수로 해금이 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5장만 읽으면 너프야. 각성을 여기 읽어보시면 각성기의 사용 제한 횟수 추가로 5장을 읽으면 0회. 이게 맞아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서포터 분들은 다 읽어야 돼요. 또 결국에는 모든 각인서를 딜러분들도 그렇고 서포터분들도 그렇고 다 읽어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빡세긴 해. 사실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 이게 물론 다들 강화한다고 골드가 없어서 못 샀을 수도 있긴 한데 아크패시브가 해금되고 나서 다들 아크패시브 시스템으로 넘어갈 그 시점이 거의 분명했거든. 그러면 사람들의 모든 관심도가 거기로 갈 거잖아. 그러면 나 액세서리 맞췄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각인을 맞춰야겠네? 그럼 다들 이제 각인을 쇼핑을 하겠지? 그럼 이제 시장에 나와있는 메뉴가 없는 거야. 결국에는 수요가 너무 커져서 공급이 못 따라가. 그럼 이 사태는 어디까지 갈까? 나는 한 2막이 끝나도 쉽게 안 풀릴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1680 이상이 53만 계정이 조금 겹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이 각인서를 이제 쇼핑을 해야 될 텐데 과연 단번에 잡힐까? 시세가 잡히긴 어렵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골드커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골드커비가 나오면 너무 좋죠. 너무 좋지. 근데 반대로 제가 개발사를 쉴드 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
골드커비가 나오잖아. 골드커비가 나오게 된다면 컨텐츠 소모 속도라는 말이 개발사분들 입장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시즌을 초기화 시켜놨더니 벌써 다들 천장 찍어버리고 막막한 거지. 그래서 이 유물 각인서를 좀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오래 파밍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다만 걱정인 거는 아크패시브로 넘어가면 당연히 세지는 건 맞아. 당연히 세지는 건 맞는데 그 조건은 유물 각인서도 충분히 읽어야 되고 뿐더러 악세사리 장신구도 좀 좋은 걸 껴놔야 되겠죠. 그 전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읽을 수가 없어. 유물 각인서를 현재 아브레슈드 카주루스 2막이 열린다 한들 다 못 넘어가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아 그러면 시즌2 장비 뭐 사멸 환가 그 시스템으로도 해도 되냐? 아마 2막까지는 좀 그런 시스템도 딜이 잘 나올 수 있게끔 고려돼서 나오지 않을까요? 시즌3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불쾌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좀 부분 있죠. 사실 지금은 약간 좀 혼란의 시기긴 해요. 혼란의 시기. 이제 카즈루스 2막이 열리면 거기서도 유물 각인서가 좀 공급이 더 될 거잖아요. 하나의 레이드가 더 생기면 아마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할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질까? 그것도 의문이긴 하죠. 아직은 수요층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네 그죠. 네 이즈니님 말처럼 입문 컨텐츠가 아니에요. 아크패시브는 입문 컨텐츠가 아니라 엔드 컨텐츠 쪽으로 현재는 바라봐야죠. 이게 공급이 많으면 입문 컨텐츠로 바뀌어. 근데 지금은 거의 소프트 리셋을 한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시장에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다들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RPG 게임 특성상 뭐 먼저 달리 선발대 분들은 먼저 달려 나가는 거고 뭐 후발대 분들은 근데 그렇다 해서 성능이 하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닝닝닝 느님 말씀처럼 일부 불쾌감을 주는 감성들이 있어. 깨달은 물약을 인질로 잡아서 그런 확률적인? 근데 쟤는 나보다 필법 얼마 안 잡았는데 깨달은 물약이 나왔다고? 어, 이게 맞아 이게? 나는 매주 갔는데 필수 내실 같은 경우에는 좀 확률적인 감성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아, 나는 다 떠나서 각성을 이렇게 둔 게 좀 짜증나긴 해요. 각성을 왜 각성을 저렇게 뒀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각성기 횟수를 1회 더 추가하면 레이드 밸런스가 무너질 정도로 안 좋은 건가. 유물 강의서를 다 읽었는데 그런 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뭐 좀 정리를 하면 당분간은 이 가격대가 쉽게 잡히진 않을 거다. 좀 슬프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뭐 가성비 각인서가 있으면 그걸로도 읽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아크패시브 관련해가지고 다들 또 연구가 분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넘어갈 수 있는 직업은 효율이 이제 공기가 다 되고 아 여러분들 이것만 읽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하면 그때 일단은 최후 선정은 넘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 또 아크패시브 중에 또 일부 또 신규 스킬이 또 나와 있으니까 또 새 스킬 쓰는 맛도 있긴 하잖아요. 그죠? 물론 서퍼분들은 유물 각인서를 읽은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어. 우리는 아크패시브에서도 좀 하자가 있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제일 역겨운 감성이죠. 제일 역겨운 감성. 그리고 만화용광로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거든요. 아무튼 좀 시장에 빨리 공급이 풀려서 여러분들이 좀 현명한 소비를 잘 해서 넘어가 우리가 모두 시즌3 또 아크패시브 시스템도 재밌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좀 혼란의 시기야. 근데 조금 마음이 안 급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장이 거품이 많이 꼈으니까 너무 막 그 급발진 해가지고 아 그래도 막 가오가 있지 나는 무조건 아크패시브 간다.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참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런 무모한 짓을 해선 안 돼. 지금 무모한 짓을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죠. 방송인들은 스트리머들이나 선발대는 여러분들 보여줘야 되니까 일부러 맞추는 거지 저희 따라 오시면 안 돼요. 저도 선발대 호소인이거든요. 저희 따라 오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